박스를 뚫는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술이 특히 필요한 것은 이 시내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안 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때 머리에 빡빡 이 내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기술은 혹시나 전문 무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고급 기술이 되겠습니다. 자, 잘 보십시오. 우선 이걸 쏠 때 이 손끝의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 전에 팔굽혀펴기, 손가락 팔굽혀펴기 보여드렸죠. 이런 어떤 연마된 기술을 통해서 이 전단지를 스트레이트로 딱 쏴줘야 합니다. 잘 보십시오. 투쟁의 현장에서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.